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바이오핫7 그리고 개장정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01% 하락, 나스닥 0.04% 하락, 반도체 지수 0.30% 하락, 자, 독일도 0.38%로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목표치 산정하는 막대기 한번 표해봤어요. 막대기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자, 독일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폭에 목표치를 적용해보면 여기서 13,150 정도가 나오거든요. 목표치도 달성한 상황이다. 자,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냥 스무스하게 여기도 28,100 정도 나오거든요. 다우존스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 크게 될 거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은 양호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조금 쉬어가고 조정하는 것 뿐이지 시황을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뉴스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쉼없이 올라온 미국 시장 지속적으로 신고가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요 양호한 상황이고 유럽도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자, 다만 중국과 홍콩의 상황은 좀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중국은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멈춰섰고요. 이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항셍도 보면요.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셍은 홍콩의 당사자 국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빠진다 치고요. 그러면 중국이 같이 연동해서 막 심하게 빠지면 좋지 않은데 오늘도 안심하기 힘듭니다. 오늘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고 자, 전일 니케이도 좀 빠진 반면에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어서 그렇습니까? 자, 잠깐 그거 보기 전에요. 자, 환율은 1170원까지 이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보시게 되면 말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좀 곤란한데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죠. 자, 전일 옵션 만기일인데 여기 종료할 때 282.5를 조금 상회한 282.65인가 이 정도 딱 찍고 그 다음에 확 들어 올렸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조금 옵션 연계 물량인데 억지로 끌어당긴 물량이라면 오늘 물량이 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여기에 282.68인가 정도로 찍었으니까 콜 옵션 여기 밑으로는 체결됐으나 여기 위로는 다 꽝이고요. 풋옵션은 여기 위로는 체결됐으나 282.5부터 여기 밑으로 다 꽝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한번 챙겨 보죠. 자, 마이너스 0.03% 하락. 크게 변화 없습니다. 자, 선물을 1351계약 매도했고요. 닥터K가 만기일 상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 종료 이후에 6시에 종료하고 7시까지 미국 선물은 더 추가 운용이 되거든요. 나스닥이 0.04 마이너스였는데 0.05 그냥 소폭입니다만 끌어당기면서 끝났어요. 그죠? 자, 유로존 다시 한번 더 체크하죠. 독일 마이너스 0.38%, 영국 마이너스 0.80%, 자, 프랑스 마이너스 0.1. 자,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느냐? 약세 국가인 영국.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차트가 안 나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빠질 때 많이 빠집니다. 그 외에 강세국인 프랑스, 독일은 잘 안 빠지죠. 자, 그럼 아시아권 넘어오면 어디가 약세국이다? 네, 그렇습니다. 홍콩,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대만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대만이 가장 좋아요. 자, 우리나라 약세국에 들어가요. 아시아권에서 잘 가지도 못하고 현재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만 자, 전일
옵션 만기를 잘 넘어선 상황이고, 자, 만기 물량 때문에 뭐 조금 지수 컨트롤도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는 모양상은 나왔는데, 어저께 옵션 물량만 연계된 물량이 오늘 만약에 억지스럽게 만약에 땡겨 올렸던 그 부분이 출회만 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모양입니다. 자, 기관이 막판에 확 끌어당겼거든요. 외국인의 물량을 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6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도 기관은 좀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말까지 또 예정되어 있는 MSCI 리밸런싱 물량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환율이 또 반등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2142 여기 위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보시게 되면 비교적 코스피는 골고루 상승한 편이고요. 자, 어저께 아주 이슈는 네이버죠. 닥터K가 하루 전날 매수하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13.9% 올라갔습니다. 자, 닥터K가 아침 방송에서 매수하라 하고 난 이후 3% 그냥 급등해버린 셀트리언. 자, 매도 시그널 제시한 매지원 같은 경우, 그죠? 그날 바로 빠져버리고요. 자, HLB하고 HLB 생명과학 조심하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이 상당히 빠른 기간에 한문이가 아무래도 들어온 것 같아요. 하루 이상 치고 가는 업종이 잘 없다시피 하루 오르면 그 다음날 바로 차익 실현 넣고 퐁당퐁당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한 경우는 지금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부품, 바이오 이런 섹터들 돌아가면서 단타 세력들이 아마 극성을 부린다. 그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과 함께. 자, 체크해 봤고요. 바이오 종목들 그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 체크하기 전에 어저께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저께 성적은요, 크루도 실전 매매 어저께 오래간만에 했거든요. 이 실적이 안 나오죠, 그죠?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달도 더 된 것 같은데요. 1600달러 어저께 수익으로 마감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알려드리고요. 자, 셀트리온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120일 인근이고,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20일 올랐고요. 21일로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21일 올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11일 조정 받았으니, 10일, 그죠? 조정 받았으니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절반 정도 기간에 조정 받았죠? 가능하다. 반등하네요. 아침에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 올라가서 많이 놀란 분도 좀 있을 겁니다. 피보나치 적용해봐도요, 여기서 기준을 하면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조정된 상황이고요. 그죠? 여기서 기준을 해보면 382 정도 조정 받았으니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은 전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깨끗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382 지점 아닙니까? 그죠? 피보나치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 있으니까요. 여기 방송 뒷부분에 그것을 꼭 집어서 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만 폴더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안에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옆에 목록에 들어가시면 28회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피보나치도 38.2% 지지대에서 반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반등하네요. 자, 양호 추가로 강하게 반등 넣으면 일단 19만 한 3천원권까지는 1차 목표치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밀린다 싶으면
일부 끊어내고 다시 반등하는 이평선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 지지권에 다시 또 사놓겠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일 상승 좀 했습니다. 3%대. 셀트리온 삼행제가 전일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죠? 자, 밑으로 처지게 되면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강하게 반등하니 일단 다행이고요. 20일권역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54,000원권 강하게 넘어가야만 여기 위에 단기 여기 고점 부위 57,000원권까지 강하게 갈수 있는지 여부는 54,000원권 정도에 여기 20일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좀 지지부진하니까요. 관심권에서 별로 없습니다. 셀트리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휴젤은 관심 있어. 관심 있다 하니, 그죠? 밑으로 쳐졌다가 땡겨 올라갑니다.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과 관심 없다는 종목의 차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관심 없다는 종목은 하락 추세 중이고 힘이 없어. 근데 상승 전환하고 눌림목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여기 휴젤 관심 종목에도 올려놨어요. 이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됐고요, 그거. 그죠? 바로 여기 밀리는 듯 했으나 여기 지지권에서 끌어당깁니다. 휴젤 관심 있습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HLB 여러분들 상당히 조심하셔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12만 5천원권 여기 저점을 무너뜨리는 순간 자 9만원의 하락 목표치가 나오는데 그죠? 여기 이평선 60일 올라오고 있으니 한 번에 다 9만원까지 간다. 그 뜻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밀리면 10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고 반등 나오다가 못 지키고 밀리면 9만원, 88,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추가 매수하고 있다는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이 무너지니까 여기 20일 지키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지키고 무너지죠? 오늘 여기 밑에 27,000원권 무너지면 밑으로 이것도 처집니다. 자, 강세 유지하면서 잘 갔던 종목은 매지원인데 여기 안 무너지고 그죠? 월선 쭉 타고 올라가니까 양호한 상황이고 다만 월선을 이탈하는 음봉 크게 나온다면 매도 시그널이다 말씀드렸고 자 매도 잘했다면 큰폭 하락 안 맞았을 테고 20일은 한번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왜? 워낙 강하게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지원을 만약에 아직도 매도를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지지하면 조금 더 들고 가볼 수 있겠으나, 25만 2천원권인 여기 전고점까지 들고 가볼 수 있겠으나, 만약에 무너진다면, 21만 3천원이 무너진다면, 미련 따위 부리지 마시고,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헬릭 스미스, 지지부진합니다. 관심권에서 배제하시고요. 신라젠도 지지부진해요. 관심권에서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야, 여기 뭐 저점에서 끝내주기 사면 잘갈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기 앞에 점화한가 기억하십시오. 점화한가. 여기 앞에 점화한가 기억하시라고요. 기업의 상황이 그렇게 장밋빛만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 매수는 여러분들 잘못하면 물리거나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 예를 들면 휴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나머지 종목도 빠르게 자, 이것이 그렇게 대변하는 겁니다. 자, 그죠? 중국의 수출길 조금 막힌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10% 이상 하락하니 잘못 넘어가요. 이거 조금 올랐다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 아닙니다. 올라가 봐야 또 튕겨 내려와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관심 가지지 마시라. 자, 메디퍼스트도 아직까지 완전 우상향 틀어내기엔 좀 시간 있고요. ABL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G2B NT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어내고 난 종목들은 잘안 빠져요. 수급도 들어오고요. 자, 셀리버리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자꾸 달고 이러면 일부 차익 실현했어야 되고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 인근 정도 오면, 21건 정도 오면, 만약에 단타가 가능한 분이면 매수 가능하다. 그런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금, 오르긴 올란 상황입니다. 뭐죠? 이렇게 상승 초입에 못 갔으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 고점에서
눌림목을 기다려라. 조금 다른 종목입니다만, 그죠? 바이오가 아닙니다만, 전일, 아모레퍼시픽도 아침 방송에서 사 그랬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 이겁니다. 눌림목 20일 지지권에 들어가니까 사자마자 올라간다. 그죠? 어저께 매수 의견 완전 퍼펙트 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사 하니까 바로 올라가 버리고요. 그 전날 여기서 사 했던 네이버 사자마자 13.9% 올라갔습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면 20일과 60일에 우상향하는 지지권이니까 4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부터 4. 4. 평균 단가는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올라갔죠. 그죠? 그렇게, 지지 저항 있는, 우상향 지지권에서 매수하셔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옵션 만기일 물량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 장 초반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로 옵션 만기일 지나고 막판에 강하게 땡긴 게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관의 보석이었다면 오늘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다.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로 한 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자,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반드시 좀 봐야 될 주식 기초 강의 죄송합니다.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나중에 아침 8시 5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